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명 돌파에 대해서 팬분들께 직접 감사의 손편지를 쓰며 화제인데요. 지난 21일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며 골드버튼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3월 구독자 수 10만명을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이며 비아이돌 출신 남자 솔로 가수로는 최초의 기록인데요. 그간 임영웅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노래 영상뿐만 아니라 광고 촬영 스케치, 촬영장 비하인드, 일상 등등 진지와 유머를 오가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진솔한 모습을 담아 팬분들의 마음 사로잡아왔습니다. 아들 같고 동생 같고 오빠 형님 같은 친근한 모습에 각종 남친짤도 대량 방출하며 노래 못지않은 인간 임영웅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임영웅씨는 이날 손편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사랑해주시는 덕분에 구독자 100만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다 라면서 가수로서 사랑받는 것도 꿈만 같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라니 이 또한 실감이 나질 않네요 라며 벅찬 감동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100만 구독자라는 영광, 늘 처음이 간절했던 마음처럼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불어 건행이라는 팬클럽의 공식 인사이자 유행어를 만든 임영웅씨는 손편지에서도 앞으로도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행이라며 팬분들께 사랑을 담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팬분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 최다 조회수 동영상은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에 선보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로 오늘 22일 기준으로 2962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어 미스터트롯 예선전에서 부른 바람은 1210만회, 임영웅씨가 커버한 진미령님의 미운 사랑은 1033만회, 미스터트롯에서 김수찬씨와 듀엣으로 펼친 울면서 후회하는 영상은 989만회를 기록하는 등 총 조회수 4억 4329만회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와우, 엄청난 조회수죠. 비아이돌 출신 남자 솔로 가수 최초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사과밭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21일 밤 10시에는 TV조선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뽕숭아학당에서 트롯맨 F4는 풍기의 일손을 돕고자 나선 김희재씨, 김경민군, 박구윤씨, 박서진씨, 신성씨, 황윤성씨와의 트롯 패밀리로 뭉쳤는데요. 이를 통해 임영웅씨가 영주에 위치한 사과밭을 방문해 직접 사과 수확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과밭 사장님은 임영웅씨의 팬이라고 밝히며 으훗뽕 영웅씨라고 말했고 자신이 영웅시대 회원이라고 말하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미남이고 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구윤씨는 사과가 이쁘냐 영웅이가 이쁘냐 라고 질문을 건넸는데요. 그러자 사장님은 사과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임영웅씨는 막걸리 한잔 라이브를 부르며 사장님의 귀를 즐겁게 했는데요. 이어 임영웅씨는 쉬는 시간에 함께 노래를 하며 사과를 맛본 뒤 너무 맛있다 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과 ASMR에 도전한 임영웅씨는 프로 유튜버답게 사과 ASMR이라고 멋쩍게 이야기하며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웅 뽕숭아학당 사과같이 탐스러운 예쁜 그대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임영웅 뽕숭아학당 어머니 눈에 꿀이 떨어집니다. 부럽네요. 임영웅 뽕숭아학당 ASMR도 진입니다. 응원합니다. 여유롭고 행복해 보여서 함께 행복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날 임영웅씨가 박서진씨와의 남다른 인연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박구윤씨는 등장과 동시에 나무꾼 개사로 방송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후 임영웅씨는 박서진과는 아침마당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음반도 내고 전국투어도 했다 라고 밝혀 좌중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박서진씨는 사랑할 나이를 장구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패션워치 브리스톤에서 임영웅씨와 함께한 광고 컷을 공개하며 화제인데요. 공개된 광고 속 임영웅씨는 특유의 밝은 환한 미소는 물론 그윽한 눈빛부터 카리스마까지 다양한 컬러를 보여주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영웅씨는 깔끔한 화이트 셔츠, 시크한 가죽 자켓, 편안한 느낌의 가디건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화 못하는 스타일 없이 그 어느 착장이든 찰떡같이 소화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광고 컷에서 착용한 시계는 의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블루, 카키 컬러로 각기 다른 느낌의 의상을 매치할 수 있는 시계 스타일링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광고 컷은 임영웅씨의 다채로운 이미지들이 다양한 컬러의 나노 스트랩을 각 무드에 맞게 잘 표현해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번에 브랜드 관계자 측에서는 임영웅은 노래뿐만 아니라 포즈도 장인급이었다. 별도의 디렉션 없이도 분위기와 의상에 맞춰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선보이며 프랑스 본사에서도 그야말로 완벽한 시계 모델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라며 임영웅 씨의 선한 영향력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광고 컷은 브리스톤 공식 홈페이지와 SNS 그리고 에스콰이어 11월 호를 통해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 10시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지난 임영웅 씨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몇 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화선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축하합니다. 100만 고지 달성. 트롯이여 노래여 영원하리라 축복합니다. 최고 짱. 2020년 10월 20일 최고의 날. 건강하셔요. 승승장구와 꽃길만을 끝까지 응원. 건행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숙님의 댓글입니다. 구독자 100만 돌파. 응원하는 가수가 잘 되니 함께 기쁘네요. 어떤 장르의 노래이든 트롯, 발라드, 뮤지컬 기막히게 부르는 영웅님 음색과 감성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요즘에는 예능에도 활약이 대단하네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즘에 그냥 정말 방송계를 장악하고 있는 임영웅씨죠. 자, 이어서 김정수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 100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영웅시대 팬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울 영웅님 승승장구 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라님의 댓글인데요. 솔로 가수 최초 100만 유튜버 너무너무 축하해요. 너무 뿌듯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랑스러운 내 가수 우리 히어로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임영웅씨의 사랑이 듬뿍 담긴 댓글들인데요. 자, 끝으로 이순녀님의 댓글입니다. 임영웅 와우 와우 100만 유튜버 축하합니다. 영웅님 보석처럼 빛나는 영웅을 사랑합니다. 인성도 짱 감성도 짱짱짱짱짱 국민 가수입니다. 돌곰별곰님도 100만 가면 좋겠어요. 영웅님 건행 꽃길만 걸어요. 화이팅 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임영웅씨에 대한 좋은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